아, 무슨 머리 하실 거예요? 내 머리 항상 똑같지. 바가 앞으로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네. 바가지. 바가지는 안 될 것 같고, 바가지 말고 앞으로 해서 하는 거. 약간 스월로 펌. 스월로 펌? 네. 펌어를 하라고? 네, 우리 사장님이 파마라는 거 9년 동안 버티다가. 아, 진짜요? 요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스월로 펌. 사가지. 아니면 호일 펌. 파격 변신을 하시는 거죠. 왜? 호일펌. 스왈로펌이구나. 네. 스왈로펌. 스왈로는 제비 아니야? 제비컷. 남자 스왈로펌. 어? 모델들이 한 건 예쁜데? 응, 맞아요. 아, 이런 게 말고, 짧게 말고, 약간, 약간 부시시하게 하는 느낌이 좋아요. 여기 봐, 이렇게. 맞아요. 서방준이 했잖아요. 야, 좀. 기억해서 버려, 아니야? 참고할 수 있는 인물로 좀 해줄래? 패션화. 패션화하게 나왔던 거 아니야? 남자 주인공 머리 아니야? 아, 그런가? 준비물 얼굴. 그럼 갈까요? 네. 네, 가겠습니다. 지,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5, 4. 너 무슨 소리야? 다우스트 하나도 없다랬잖아. 아니야, 있어. 제가 있어. 들어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림 일기는 총 43일분인데 지금 턱없이 보장하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각자가 업무 분담을 해서 분업을 했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 어? 그럼 스토리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야, 네가 제일 빠르지 않아? 아니, 엄마가 쓰기 알 것 같아. 엄마 글씨가 내랑 좀 비슷하잖아. 어, 그럼 엄마 왼손을 안 써도 내가 비슷하겠다. 엄마 글씨 좀 부탁해. 안녕하세요. 7월 29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효리 You Go Girl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순풍산부인과 유행어였습니다. 아, 미달이 방학숙제 편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밀린 그림일기를 벼락치기로 쓰기 위해서 가족들이 업무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스토리는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하면서 업무를 나누는데 내가 뭐뭐 할게 넌 뭐할래 이 대사가 각종 패러디 문구를 탄생시키면서 20년 전 시트콤 장면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이 대사를 당시에 했던 박미선 씨도 SNS에 난 사진 올릴게 그럼 누가 댓글 달래? 하고 직접 패러디하기도 했고 네 진행은 내가 할 거고 드립은 누가 칠래요? 이렇게 제가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게 왜 유행인지 저는 그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출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김소혜 씨가 저 대신 진행하는 팽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자 시작인 오늘 팽디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곧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세 성원 에르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와우. 뭐 한 겁니까? 닭발. 닭발 먹고 싶다. 오늘 뭐 위에 닭발 시식하면서 해보자 한번. 아, 그럴까요? 먹방으로. 먹방.
여름철 최고의 피서법 무엇이 있을까요?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물장구 치며 놀기?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서 땀도 쭉 빼고 차가운 약수물 마시기? 모두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쉬운 피서법은 집에서 팽텐 듣기 아닐까요? 여름에도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시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벌써 팽텐절이 지나고 8월이 코앞입니다. 네, 팽디의 새해 목표는 어떻게 잘 지켜주고 있는 건지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요. 와, 아, 일단 건강하게 살 빼기였으니까 네.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배가 아파요. 웃을 때마다. 그래서 오늘 웃으면 좀 그래요. 복근이 있다? 네, 아니 복근은 없는데요. 네. 그 속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죠. 운동을 아주 세게 하나 보네요. 네, 아, 어제 너무 과격하게 했나 봐요. 아, 그래? PT? 네. 아니면 필라테스? 현대무용 하면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 매니저가 이렇게 가리라고 네. 그 이 도라에몽 담요. 담요를 갖다 주셨는데 네. 그 다리를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배를 가리고 있는 아, 이게 네. 혹시 복근 나올까 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게 이 주름 때문에 이렇게 삐죽하니까 이게 혹시 아. 혹시 안 좋아 보일까 봐. 왜 복대하고 있냐고 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현대무용. 네. 기대되네. 그 언제 뭐 볼 수 있습니까? 저요? 네. 아니요. 그게 현대무용이에요? 네. 이거 아니 지금 이게 안 올라가서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비 자세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부탁드려요. 발끝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래요? 해볼게요. 나중에 집 가서. 네. 아, 해보고. 네, 해보고. 네. 아, 남이친과 무용 대결해 보자고 하십니다. 아! 한국무용. 와, 아, 하셨었구나. 역시. 뭐요? 뭔가 이쁘시니까 그런 거 하셨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아, 이제 알았냐고 하신 분 있고. 이제 알았습니까? 아니, 원래 준비하시는 알았어요. 그 아나운서 준비하시고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저가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요. 뭐 걸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갑자기 산소가 좀 부족해진 느낌인데 합동 공연 주제 어색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팽디의 새해 목표가 하반기엔 좀 더 잘 네. 지켜주시길 바라고. 네. 사실 팽디는 이제 한창 성장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형태의 그 뭐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범위가 좁지 않나. 지금 어떤 형태의 그 셀러브리티가 될 것인지 아... 네, 멋진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팽디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네. 김현진님, 팽디 작년 팽탄절 때 팬들과 함께 정했던 1년 목표, 기타 연주, 드럼 배우기, 운전면허 취득, CF 찍기, 아프지 말기 등등 얼마나 이뤘나요? 아르르르르 성공하기도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1년에 반이 갔으니까요. 그쵸. 네. 반이 갔으니까요. CF 찍었죠? 아, 그쵸.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아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기타 연주는 이제 남았으니까 하면 되고. 그리고? 드럼은요? 드럼은 하면 되고. 네. 운전면허는 제가 아직 그 운전에 대한 욕심이 없나 봐요. 따면 되고. 네, 따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배 아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이제 기분 좋은 통증인 거죠? 아, 네, 근육통. 그쵸. 네, 근육통. 네네네. 아르르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대망의 가장 중요한 거. 아, 참. 네. 아르르르요? 네. 아르르! 아니, 좀 길어졌지 않아요? 어디가 길어진 거죠? 훨씬 더 짧아진 것 같은데? 아르! 아르! 네, 내년 목표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12월 달에 다시 봅시다. 채팅창에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라고 슬램덩크의 명장면을 갖다 주신 분이 있고요. 저보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하면 또 가뿐싸대지 않습니까? 잘하세요? 저요? 아, 저번엔 잘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뭘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넘어갈까요? 아니, 해보세요. 해보라고요? 네. 그만하세요! 그걸 또 하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넘어가, 어휴, 재수업! 점점점 쓰신 분 있고, 아, 40대가 10대 얘기라고 별짓도 한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잘한다. 이겨서 좋겠다. 추하다. 왜 애 기를 주여요? 진짜 추했다. 아, 진짜 추했다는 좀 타격이 있네요. 자, 아, 부럽다 노인네라고 하시는데 차단을 제가 지금까지 읽은 사람들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겠다. 네. 아, 그 와중에 RPM 좋다고 있고. 자, 아무튼 첫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본격 팽대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냉정하고 정확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팽디의 차가운 일침을 듣고 의욕 충전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로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 먼저 0774님, 지난 방송에서 주님과 황천 브라우니 요단강 건너라를 먹는 팽디를 보고 충격을 받아 사연 보내봅니다. 편틀에서 먹방 준비하는 제작진에게 사람이 먹을 만한 좀 맛있는 것 좀 준비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아, 우리 제작진에게 일침 날려라. 황천 브라우니는 느낌이 오는데 요단강 건너라는 뭐죠? 아, 이게 그때 뭘 먹었죠? 그 무슨 국 같은 걸 먹었는데. 아, 요단강 건너라. 네. 제작진 반응 보니까 한식을 준비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까르보나라 우동! 아, 아 맞다. 그 동생 줘야 되는데. 아, 까르보나라 우동. 네.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그걸 국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느낌 오네요, 바로. 네. 아, 차가운 우유 우동이었다고 질문 있고. 예, 그렇죠. 이걸 동생한테 먹이려고 했어요? 아, 제가 제대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한번 줘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네요. 그렇군요. 네. 네, 윤수는 무슨 죄냐고. 기억 삭제할 만하네요. 자, 제작진들에게 일침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디의 일침! 배텐 제작진들아! 일단 니네도 먹어봐라. 그러니까요. 네.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주는 것 같아. 보면은. 그냥 이 제작진들의 네. 그 서베이 방법을 이렇게 보면 네. 대충 이렇게 몇 번 쳐보다가 블로그 같은데 뭐 하나 걸리면 뭐 이거 되나? 네, 이런 느낌. 아, 근데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었어요? 회! 그거는 회니까. 아무것도 건드리는 법 없는 그야말로 완제품 그 자체죠. 그리고 우리 막 그 엄청 그거 뭐야 그 아기들 먹는 치즈도 먹은 적 있고 정작 그 치즈를 녹여서 먹은 건 맛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치즈만 그냥 먹었으니까 맛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네. 다 이 사람이 먹어도 될까 싶은 것들을 저한테 먹였어요. 핫도그? 네. 그것도 완제품이에요. 케찹만 뿌렸을 뿐입니다. 사와서 그냥 한 거죠. 예. 진짜 남는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뭐 있는데. 아, 만두밥. 만두밥? 네. 그게 맛있었습니까? 그쵸. 그나마? 아니요. 팽디의 표정 보니까 그나마 그게 참을만 했다. 이런 느낌. 제가 많이 본 표정이에요. 아. 네. 그것도 냉동식품이잖아요, 사실상. 네. 아, 건프레이크 어땠냐고. 건프레이크는 제가 만든 게 맛있었죠. 아, 그랬었나요? 네. 네, 그쵸. 콩고기 무시하냐고. 아, 콩고기. 문제. 아, 그것도 맛있었다. 콩고기는 뭐죠? 네. 그 콩고기 햄버거. 네. 햄버거를 만들어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 월드컵. 그 뭐였지? 또띠야! 또띠야? 네. 그래요. 좀 다행인 것 같고. 네. 또띠야를 세 번 외친 이유가 뭐죠? 그전 것들이 정말 최악이었다 이런 느낌이죠? 네. 아, 하나 드디어 건졌다 이런 느낌. 쥐어짜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방금 멕시코 축구 캐스터가 됐다고. 네, 잘 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제작을 위해서. 또띠아 세 번. 또띠아, 또띠아, 또띠아! 네. 또띠아가 공 잡은 것 같다고. 박스 근처에서. 자, 아무튼, 제작진 좀 생각 좀 다시 해보시고. 예. 그냥 그다 앞으로 완제품만 준비해 주셔도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먹는 걸로 장르시지 말고. 자, 허선정님 거 가볼까요? 네. 펭귄을 담고 싶은 19 여자 펭귄입니다. 물론 성적은 빼고요. 고3이라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영상에 나온 소연이를 보면 저와 비교돼서 우울해져요. 저도 20살엔 펭귄처럼 예쁜 모습으로 대학 가고 싶은데 그만 먹으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어허.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물론 성적은 빼고요라고 돼. 성적에다가 괄호 치고 구라고 써놨어요. 네, 전 지금 성적이 구세인 줄 알고. 네, 그처럼 아니 구. 구. 성적 괄호 치고 구는 빼고요라고. 그 대체 왜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못할 수도 있고. 네. 자, 아무튼. 네. 예쁜 모습으로 대학 가고 싶다. 그렇구나. 자, 준비됐습니까? 아, 네. 팽디의 일침. 선정아, 대학 가면 다 예뻐진다더라. 그 뻥이네. 네. 아, 뻥이라고요? 네.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그죠? 네. 엄마들이 항상 그 약간 시선 공부를 안 하고 네. 시선 분산하는 딸들한테 얘기하죠. 네. 아, 네. 그렇죠. 대학 가면 다 예뻐져. 네, 네. 대학 가면 다 예뻐진다. 잔인한 거 보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엄마들의 거짓말. 남자들한테는 대학 가면 다 애인 생겨 얘기하는데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 속지 마시고요. 대학 가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대학 가면 오히려 사회의 쓴맛을 일찌감치 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도 대학에 대한 로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망은 있죠. 네. 근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대학 입학 후에 가게 된 건 군대밖에 없다고. 강준희님 거 가볼까요? 네. 양치가 너무너무너무 귀찮습니다. 음식 먹고 30분 후엔 양치해야 한다는 말에 양치하기 싫어서 차라리 30분마다 새로운 걸 먹을 정도로 귀찮습니다. 응? 사실 충치 치료로 150만 원을 넘게 썼는데도 말이죠. 양치 좀 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전 29입니다. 아, 그래요? 어라? 진짜 새로운 신박한 방법이네요. 양치하기 싫어서. 틀리를 네.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치아가 다 녹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음식 먹고 30분 안에 양치를 하라는 말들이 많죠. 네. 근데 양치하기 싫어서 계속 뭔가를 먹어버린다. 채팅창에 좀 공감되는데? 있고. 그래요. 신경치료 받아봐야 그런 소리 안 한다고 하신 분 있고.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양치하면은 뭘 안 먹게 되니까. 네. 양치를 바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양치를 하라는 이유가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입 안에서 계속 음식 향이 나면 더 배고파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양치를 해도 배고플 건 고픕니다. 네.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처럼 양치 돌려막기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가글로 대체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자, 팽디의 일침! 준이야, 그럼 맛있는 치약을 사라. 잠깐만, 맛있는 치약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치약 있어요. 저는 그 향 좋은 치약 지금도 있어요. 가방. 먹어요 그러면? 아니요. 먹진 않고. 네. 아, 그러니까 양치하러 가는 기쁨이 있으니까 네, 네. 음식 먹고도 아 저걸로 디저트 입가심 해야지 이런 네. 느낌? 아니면 뭐 초코맛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졸리세요? 아니, 소에 유아용 쓰니? 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꾸 저보고 졸리냐 그러는데 네. 저는 그냥 눈이 원래 작은 거예요. 네. 네.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긴 했습니다. 아. 네. 자, 벌꿀 치약 만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양치하고 나서 귤 먹는 느낌 느껴보라고. 아.
양치한 다음에 귤 먹으면 참 안 맞죠. 아 근데 은근 맛있어요? 맛있는데? 사실 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고비를 한번 넣으면 하나만 일단 먹고 고비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 맛있어요. 맞아요. 천국이 열립니다. 네. 네. 아, 소의 배 많이 고픈가 봐. 그런 신문 있고. 네. 자, 5115님 거 가보겠습니다. 팽디, 친구들이랑 여수로 여행을 갈 계획인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간장게장을 먹을 것인가, 양념게장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게장을 좋아하는 팽디가 따끔한 일침으로 뭘 먹을지 골라주세요. 와... 여수는 어떤 스타일 게장이 원래 유명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수, 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간장게장은 그 서산 쪽, 충남 아~ 서산 쪽에서 많이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우리 어쩜 꼴깍 소리 제가 환청 들은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아무튼 그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식입니다. 서산 아~ 스타일. 와. 제가 요즘 간장게장을 많이 못 먹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게장을 요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먹고 싶네. 강제로 먹을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여기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김수미 이모님한테 여쭤보라고 하신 분 있고 순정으로 가자고 간장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간장이 꼭 순정은 아니지 않나요? 간장에다가 그 양념을 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치킨은 프라이드에다가 양념을 묻히겠지만 게장은 그 다르지 않을까요? 아예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이랑 뭐가요? 아예 그 근본이 다르지 않을까요? 근본이요? 네, 네 다르죠. 그쵸. 그 게는 그 게지만 그 양념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네. 아무튼 간장게장에다가 갓김치를 추천한다고 여수니까. 아, 크, 맛있겠네요. 밥 비벼 먹으면. 여수 웬만한 가게 가면 다 같이 나온다고 가보신 분이 있네요. 둘 다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팽디의 일침! 5115야, 그냥 둘 다 먹어라.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거 질문하지 마라! 진짜 먹는 얘기 너무 하면 안 돼요. 네. 자, 어려운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영성님 거 하기 전에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죠. 구구단 세미나의 세미나! 오늘 원래 간장게장 할까 뭐 이런 고려도 했었어. 아 진짜요? 간장게장. 아 저 간장게장 쿠폰 있는데. 어디? 엄마 가방에. 아니 어느 가게? 프로 간장게장. 아 프로 간장게장? 네. 엄마 가방에 있어? 네. 위치 파악해놨네? 네. 왜 그걸 가방에 넣고 다니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 가방에 있으면 엄마 거 아닌가? 아, 근 저희가 다 같이 먹는 거니까요. 그쵸. 프로간장게장이 요즘도 사람이 많나?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크게 확장했던데. 노년에요? 그때 가봤죠. 그 옆에 돈가스집도 있잖아. 아, 그건 몰라요. 한성 돈가스인가? 맞지? 모르겠어. 되게 유명한 돈가스집이야. 아, 전 딱 그 간장게장 와 이렇게 보고 들어. 외국에서 많이 온 거, 단체로. 아, 맞아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 누가 코프냐? 했는데. 코프는 소리 들린다고. 그러면 미리 말해주시나요? 뭐, 매너. 자, 해봐. 얘기 모두 다 나갈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보다 정로 뭐라도 아재 오빠 형이 뭐라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처럼이야 남자도 휴지가 딱 보이네. 그럴게요. 일부러 보이게 노트북 뒤에다가 쌓아놓은 거니? 아 코프로즈 때문에 배우가가 안 흘렸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디자인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의 연기력을 뽐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을 만나보죠. 박주원님이 보내셨습니다. 지난 봄 제게도 여친이 생겼습니다. 제 여친은 착하고 다정하고 예쁘고 귀엽고 완벽하지만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이 뭐냐면요. 성재야, 오늘 날씨 진짜 완전 대박이지 않아? 너무너무너무 기분 좋아. 하늘은 새파랗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는 게 나까지 기분 업되는 거 있지. 우리 오늘은 하루 종일 재밌게 데이트하자. 어, 그래. 아, 오늘 날씨 진짜 최고다야. 와, 소혜 너도 오늘이 제일 기분 좋아 보여. 난 날씨가 좋을수록 기분도 좋아지더라고. 오늘은 최고 텐션이야. 자, 가자! 꽃 구경도 가고 같이 도시락도 먹고 산책도 하러 가자! 네, 제 여친은 날씨를 탑니다. 그래도 봄에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여친 기분도 항상 좋았는데요. 문제는 여름이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덥다. 소야, 너 괜찮아? 많이 덥지? 뭐? 배성재, 너 장난하냐? 오늘 날씨가 몇 던지 몰라? 33도가 넘어. 체감온도는 더 심하다고. 아, 나 오늘 짜증나니까 말 좀 그만 걸어줄래? 어, 그러면 소혜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시원한 거 먹고 더위를 날리는 거야. 어때? 아, 아이스크림 그걸로 되겠어? 어차피 먹으나마나 해는 쨍쨍한데. 아, 나 짜증나고 열받고 끈적이니까 저리 좀 가. 나 좀 냅두라고. 무더위가 시작되자 여친은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더위가 물러가기만 바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와, 비가 오니까 온도가 좀 내려가네. 그래도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소혜도 오늘은 기분 좋겠지? 데이트하자고 해야지. 어? 전화가 또 왔네. 여보세요? 소혜야? 성재야, 우리 헤어지자. 무슨 말이야? 오늘 뭐 이렇게 날씨도 괜찮은 것 같, 뭐 시원하고 덥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래? 비가 오니까 하늘이 정말 어둡고 까맣고 칙칙하다. 아, 이런 날은 눈물을 흘려도 비가 가려지니까 괜찮을 거야. 이별하기 딱 좋은 날씨야. 혼자가 어울리는 날씨라고. 뭐? 너 지금 비와서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장난하니?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아, 나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될 거야. 비가 오니까 너무 슬프단 말이야. 우리 헤어져! 헤어지자고! 그렇게 비가 오던 날 저는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팽디, 배디, 내년 봄엔 제게 또 새로운 사랑이 올까요? 저 어쩌죠? 라고 했습니다. 그 BGM 좀 길게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중간부터 BG가 날아가 버리니까 감정이 안 살잖아. 마무리 내레이션 하고 바로 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자연스럽나요? 아니면 작가가 글을 짧게 쓰던가 BG에 맞춰갖고. 아, 이거 참. 아무튼 몰입이 안 됐는데. 아. 자, 어느 순간부터 꽁트가 길어졌다고. 아, 이건 PD 입장이고요. 작가 입장에서는 신의 필력을 살려서 두 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아, 그렇고. 아무튼 주작이라고. 주작이겠죠? 날씨 때문에 헤어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래요. 태풍 오면 기대된다고 하신 분 있고, 변온동물 여친 헤어지라고, 분기별로 헤어졌다 만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그렇군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저요? 네. 저는 추운 거는 조금 싫어하는 편이에요. 추워서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대신에 굳어있어요, 사람이. 저 진짜 온몸에 나가면 힘을 이러고 주고 다녀요, 이렇게. 추우면? 네. 펭귄처럼?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 추위에 좀 강한 편이라 네. 그래가지고 저는 추워지면 오히려 쌩쌩해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더울 때가 진짜 힘들어요. 축축 처지고 막 기운 아, 맞아요. 막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그런 겁니다. 맞아요. 아, 북극곰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저 진짜 북극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아, 소해 닉갑중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날씨를 타지 않은 해결책 뭐 있을까요, 혹시? 이런 실내에서 사람이 보면 있다면? 되죠. 무조건 실내에서만 만나라? 네, 롯땡월드도 그 밖이 있고 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에서만 놀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하필이면 두 번째 글자를 땡으로 처리해가지고 별로 땡 처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땡롱월드. 네.
땡롱월드는 뭡니까? 땡대월드? 네. 네. 땡땡월드. 아, 그렇구나. 그런 거는 땡땡으로 그냥 두 글자를 땡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 김소혜 씨 신씨 가문인가요? 물어보시면 있고요. 신소혜냐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은 거대한 몰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긴 냉방이 다 되고 오호. 그리고 의외로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회사가 제일 시원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실내. 특히 이 11층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 있는 이 층이 정말 시원해요.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서. 저는 가끔 여기 와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방송 없을 때. 좋고 누구냐는 외우죠. 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소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와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셜록. 가져오면 어디 있어? 냉장고. 뭔 소리야? 뭐야? 청취자가 그 뭐야 문자로 보내준 거야. 오~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 이렇게. 뭐가? 프리사. 연유. 프리사를 한번 읽었었는데. 청취자 제보면 맛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먹어보진 않은 거지. 네. 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니? 한번 더. 이렇게. 초콜릿 좀 여기 네, 좀 치우. 와, 연유. 다 씻어놓긴 했거든요. 연유가 이렇게 치약처럼 나오네. 응, 그렇죠. 이걸로 치카치카 하시면 되겠다. 가닥. 가닥 연유. 쟁반은 뭐야? 쟁반은 이게 국물 떨어질 거라. 이거를 토마토를 성주 오빠가 자를 거예요. 왜? 설명 다 하고 자르는 거는 성현 씨가 매너 커팅. 네, 위험하니까. 왜냐면 이제 아 위험하니까 선제 처리가 된 사람이 해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꾸 서희가 칼 같은 걸 다 이렇게 칼로 자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성재 오빠 자르면 되시고. 아 이게 도마지? 네, 그 도마 여기다가 대고 하시면 되는데 자른 걸 여기다 넣고 여기서 연유를 뿌릴게요. 자른 걸 토마토를 네 넣고. 네. 토마토 연유를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졸린 것 같긴 한데.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분유? 연유? 연유요? 그 우리도 되게 그냥 적당하게 약간 핫도그 케첩 뿌리듯이 이렇게. 아니, 그거보다 네. 좀 더 착착 팥빙수 느낌으로 그렇게 더 많이요? 그 우리 지금 젓가락이 없어서 난 좀 많이 뿌려봐요. 그걸 재활용 하시면 안 될까요? 응? 아, 네! 아, 그래. 갖고 와. 죄송해요. 휴지를 한번 닦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씩 닦아서 쓰세요. 우리 아까 캐릭터입니다. 자취방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자, 그럼 커팅을 몇 커팅을 할지도. 아, 커팅이요? 일단 이렇게 4등분 한 다음에 너무 크잖아. 근데 그걸 또 한 번은 반으로 입에 쏙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그렇게 근데 토마토라는 게 잘 안 썰어지지 않나? 잘 안 썰려요. 국물도 많이 튀고. 그 토마토 크기 얼마인지 얘기해 주셔서. 아, 네. 그러니까 시키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비닐장갑. 비닐장갑? 이게 없어요. 이런 느낌이네. 아,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 아, 우와. 진짜 많이 뿌리는 느낌으로. 네. 아 그럼 길게 자르면 안 되겠네. 네. 계란 자르듯이. 네, 오빠 마음대로. 네 그렇게 자르면 안 되고 이 정도. 그 정도면 되겠네. 위에서 이렇게 칼로 톡톡 잘라고 하면 되겠네. 자 들어가. 내가 그럼 손을 씻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그렇게 터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칼로가 위에 있어. 아니 물이 찍찍 나오는 건데 어떻게 터치가 안 많아? 휴지? 휴지? 물티슈가 물티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물티슈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아니 내 손에 묻는 게 걱정이 아니라. 어쨌든. 그 오빠 빨리 씻고 오실. 그래 오빠 씻고. 빨리 씻고 오라고? 그냥 물티슈도 없네요. 그래서 없어. 네, 뭐 오늘 많은 게 떨어졌어. 그냥 단짠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됐어 안 죽어 드디어 잠시만, 나왔다. 더러운 배송제 뭐죠? 찾아내주세요. 죽창. 물티슈 있니? 물티슈요? 떨어졌어요. 위에 있는데. 알았어. 그럼 우리야. 아 가볼까요? 아, 가볼까요? 갈게요. 펭귄와 함께하는 일요일 펭텐. 이번엔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신 레시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라! 편의점 레시피부터 새로운 조합의 퓨전 음식까지 펭텐표 특별한 레시피에 따라 요리를 만들어보고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두 식품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유 토마토입니다. 연유 토마토. 제가 러시아 월드컵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한 청취자분이 맛있다면서 추천한 조합인데요. 보통 토마토에는 설탕 아니면 소금을 뿌려 먹습니다. 펭귄 뭐 뿌려 먹나요? 저는 지금 상상해봤을 땐 뭔가 소금을 뿌려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소금을 뿌려서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요즘은 그냥 사실 그냥 먹어요. 아, 예, 맞아요. 뭘 뿌려 먹진 않는데 네. 보통 소금 뿌리면 더 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연유랑 토마토 이거는 어떤 조합일까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뭔가 냉장고를 털어라 느낌. 편의점에 팔지 않는 두 개입니다. 오늘은 마트를 털어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토마토가 있고요. 잘 씻은 토마토가 있는데요. 아, 완숙 토마토. 네, 완숙 토마토. 네, 잘 익었습니다. 네, 아주 빨강색이에요. 네, 열어주시겠어요? 네. 예. 배차장 지갑을 털어라 하자고. 와. 잘 익었네요. 와. 진짜 탱탱하네요. 야, 뭐 소품 같네. 와, 이게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주먹 해보세요. 한 이, 베라버니 주먹만 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짱빨이에요. 네. 볼빨간 토마토라고 하신 분 있고 네. A급이네 하고 항상 군사용어가 나오죠. 네. CS급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되게 진짜 예쁘네요. 네, 그렇죠. 배가 너무 코만하다고 하신 분 있고 파프리카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파프리카. 네, 그러네요. 진짜 파프리카처럼 빨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수류탄 사이즈네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그만하시고. 토마토탄 투처. 네. 사제 토마토 써도 되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리고 아. 코마토라고 하신 분은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네. 재료. 그 다음은 연유입니다. 연유. 네. 근데 연유가 진짜 네. 치약처럼 생겼어요. 쭉 짜면 나오나 봐요. 오.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이거 치약 혹은 뭐 그 폼 클렌징 느낌 네, 아니에요? 네. 이런 용기에다가 파는군요. 네. 안에는 되게 와 뭔가 물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네. 액체니까. 당연한 거죠. 요새 마트에 이런 걸 파는군요. 하신 분 있고. 사실 저거 핸드크림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열면 은박지로 답해있지 네, 않나요? 네, 맞아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정말. 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토마토를 칼질하고요. 네. 4등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연유를 이렇게 케찹 뿌리듯이 쓱쓱쓱쓱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펭디는 오늘 손을 더럽혀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간단한 도마와 과도 같은 걸로도 충분하고요. 네. 어떻게 쓸까요? 일단 이 초록색 똑딱이를 뗄까요? 똑딱이? 입. 이파리 부분? 네. 똑딱이는 왜 나와요? 이게 단추로 보이나요?
오늘 문과식 네. 정의 잘 들었고요. 네. 네. 똑 안 빠지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딱 안 빠집니다. 잘 박혀 있어요. 네. 이 토마토가 약간 그 싱싱해서 네. 물렁물렁하지 않고 자,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반으로 쓱 잘라주세요. 이대로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해주세요. 네. 이파리 있는 쪽으로 그리고 네. 그걸 또 반으로 잘라주십시오. 한 번씩 다. 네. 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 와우. 됐나요? 네. 네. 맛있겠네요. 자, 그리고 4등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연유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릇에 옮기겠습니다. 네. 두 개씩. 옮겼습니다. 네. 와, 이거 냄새가. 토마토 냄새! 너무 좋다! 딱 그 토마토 갈았을 때 냄새다. 좋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이 회색, 아니, 은박지를 떼고. 핸드크림 향 맞는 것 같아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요? 네. 약간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왜요? 아, 코에 묻을까봐. 아, 찍 하고 나올까봐? 네. 아이, 그렇게 안 나오죠. 약간 빈 공간이 있어요. 자, 약간 누르면서 해보세요. 아. 쓱 누르면서. 아, 네. 조심해야 돼.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 그렇네. 우유의 향이 좀 나죠? 네. 네. 아, 연유. 그리고. 자, 이제. 뿌려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막 뿌렸어요. 그 오코노미야끼에 마요네즈 뿌린 것 같아요. 와, 베라버니는 어떻게 뿌려드릴까요? 저도 마음껏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베라버니는 배송제 고만 연유 맛밖에 안 나겠어요. 자. 원래 많이 뿌리는 거 맞나요, 근데? 이게 그냥 연유만 어떻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연유가 그냥 진짜 연유인지 아니면 약간 가당 연유군요. 가당 연유란 건 이제 당분을 첨가했다는 거니까 좀 달 것 같아요. 설탕을 뿌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너무 큰 걸 드신 거 아닙니까? 아, 진행 좀 해달라고? 뱉어줄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제가 먼저 시선 분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훌륭하네. 진짜 맛있어요. 훌륭한데 토마토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좀 더 잘게 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만들어 볼까요, 그럼? 좀 더 잘게? 그 이걸 자르라고? 어, 그 상태에서. 이걸 자르기에는 좀 많이 묻어 있어서. 칼로? 그냥 그렇게. 제가. 위험하니까. 나이스하게 안 잘라지네요. 좀 묻혀서 드세요. 네. 자, 이렇게 묻혔습니다. 어때요? 이제 먹어봐야 돼요. 자. 맛있어요. 괜찮네요. 네. 이거 진짜 약간 샐러드 대용으로 아침에 토마토를 먹는 게 좋긴 한데 좀 토마토 향이 강하거나 세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상큼하다. 네. 그런 분들에게 약간 이런 달짝지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토마토만 먹으면 속쓰리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설탕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연유가?
설탕을 뿌린 연유니까 그 연유 특유의 그 부드럽고 우유향이 나는 것 플러스 설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에다 설탕만 뿌리면 네. 단맛만 느껴지는데 이거는 약간 그 시리얼? 시리얼 느낌도 좀 나고. 맞아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이거 우유랑 먹어도 맛있겠다 이건. 이렇게 먹어보니까. 토마토만 먹는 것만큼 건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과일 빙수 느낌도 나고 일단 이 연유 자체가 맛있네요. 그냥 이것만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이 맛이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는 것 같은데 겁나 맛있네. 와 이거 입에 짜 넣어도 되겠다. 빙수 먹고 싶다. 이거 그냥 얼음 부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것만 먹으면 되네. 뚠뚠 선제. 안 달아요? 겁나 맛있네요. 아 진짜요? 네. 초콜릿이네 초콜릿. 밀크 초콜릿. 와. 잠깐만. 이걸 아예 토마토 자르면 이 안에 딱 그 안에 뭐라 그러지? 젤리 같은? 네. 그 부분 나오잖아. 거기 연유 이렇게 섞어서 한번 먹을. 아 이게 짜가지고 이렇게. 아. 토마토를 짜서? 안에 것만, 이렇게 밭에 딱딱한 거 말고. 그래서 연유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거 걷어내지? 자, 한번 새롭게. 잡아가지고 안쪽만 쭉 짜내면 네. 연유랑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잠깐, 스톱. 누구? 자,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 제작진이 네. 토마토의 그 딱딱한 부분을 제외하고 네. 안에 이렇게 국물처럼 쭉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것과 연유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나냐. 채팅창에 토마토 내장탕이냐고 하시는 건데 정확한 설명이긴 하죠. 토마토 연유 퓨레. 맛있겠다. 그래서 한번 토마토를 좀 더 안쪽을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거기다가 하죠. 같이 해요. 일단 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이거 근데 많이 익어가지고 국물이 별로 없네요. 아니 많이 덜 익어가지고 약간 다 싱싱해. 거의. 와우. 우와.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파랗고 빨갛네요. 게딱지 긁어먹는 중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약간 그렇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노련한 칼솜씨로. 네. 자, 여기다가 연유를 조금, 근데 연유가 이미 밑에 많이 깔려있어서. 왜 이걸 먹어보라고 그러죠? 마치 먹은 다음에 남은 걸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더 뿌려도 됩니다. 네, 아,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남은 건데. 역시 제작진이 추천한 건 할 게 못 돼요, 그죠? 저도 하면서 이걸 왜 먹어야 되지? 그냥 이걸 해 먹은 다음에 그릇에 남아 있는 거 먹는 수준이에요. 네. 이게 뭐 같냐면요, 연유에다가 그 코코 아니 땡코파 마세요? 네. 그거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사실 포도도 있고 네. 코코넛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네. 건데 이거는 그 토마토 어머니가 토마토로 뭔가 요리하고 나면 도마 근처에 남은 국물들 있잖아요. 그거 긁어먹은 수준이에요. 네. 자, 아 근데 만약에 토마토 주스를 판다. 근데 그 안에 이거 이 알갱이를 넣어서 먹는다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알갱이 맛이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리 PD가, 아니, 후루룩 먹어봐, 맛있겠죠? 이라고 살았는데, 정말 더러운 방송국의 그 판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컨텐츠 쥐어 짜려고. 네. 자, 이 희생된 이 빈 토마토 어떡하죠? 여기다 연유를. 네. 연기 디렉팅 보수. 네. 왜 후루룩 안 먹는 거냐고.
또 썼어요. 네, 토마토 국밥이라고. 자, 바로 이런 게 요리 방송이라고.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 저희 국방을 느긋하게 와 맛있겠다 이러고 봤는데 그 뒤에서 제작진들은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네. 자, 어, 이 빈 공간에 연유를 넣어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해보라고?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의외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컨텐츠가 나은 괴물 초니. 어, 이거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토마토를 긁어내고 남아있는 그 게딱지 부분 네. 거기다가 어. 연유를 채워놓고 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어,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처음이 맛있어요? 아니면? 처음 게 더 맛있는데, 소혜 씨가 먹은 국물보다는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안에 치즈 녹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먹는 토마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네. 조금 덜 익은 걸 좋아해요, 저는. 약간 푸딩딩하게 돼 있는 거. 근데 너무 익은 토마토는 이렇게 물 때 국물이 쭉쭉 나와서 맞아. 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딱 익은 딱 맛 알맞게 익은 토마토라서 네. 일단 이게 맛있고 네. 그다음에 연유 자체가 치득키네요. 맞아요. 어디 뿌려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연유가 진짜 맛있네요. 네. 네. 아삭아삭한 거 잘 먹고 이거 뭐라고 좀 더 좋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이거 진짜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 느낌? 네. 아 토마토 알갱이가 그 네. 토마토 음료에 들어가면 좋을 정도다. 네 이게 와 디렉션대로 하네. 정말 이게 아니 초니창에 진작하지라고 쓰였어요. 진작하지. 아 정말 방송국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네. 자본주의가 나온 소회라고 싶고요. 네, 결국은 후루룩 먹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해장 방송이라고. 네. 자, 연기자의 네. 숙명이라고 있는데. 아, 맛있네요. 나중에 소회 씨가 더 커진 다음에, 어, 막, 부려먹으면 돼요. 네. 방송이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몇 주 만에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소혜 씨의 맛이 들어보죠. 팽디의 맛이. 토마토 잘게 썰어서 설탕을 쓱싹쓱싹 그 다음엔 호로록 토마토렛. 뭔가 연기자 그 의뢰 감성이 느껴져서 딩동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 회사 모르세요? 저도 이 회사 직원이지만 예, 그 을로 일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이게 토마토 랩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뭐예요? 그 유병재님 매니저분이 실제로 토마토 랩을 만드셨는데 아 그때 그거? 네 제가 그 영상을 진짜 잘 찾아봐요 문화개밤이라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생각이 나서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귀여웠고요. 아, 오늘 거는 진짜 간단하면서도 청취자분이 아주 센스있게 알려주셔서 네 진짜 집에다가 요거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아침에 먹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토마토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이 맛이. 그럴 때 살짝 뿌려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편털 이어지니까요. 팽디가 도전해볼 만한 특별한 레시피나 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근데 잘 만들었다. 매일 꺼내. 그냥 연유랑 달라요, 맛이? 그냥 연유를 이거 어디서 먹어?
집에서 팥빙수 만들어 먹은 게 되게 어릴 때인데 그냥 우유 넣어서 먹었지 우유. 항상 빙수 먹을 때 연유 많이 줬으면 해. 연유를 얼려서 만들지 않아요? 빙수를? 네. 요즘 그 밀크 빙수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얼려가지고 우유 얼음으로 하지 않나? 아, 그치 연유로 하면 엄청 달, 비싸겠다. 너무 달 것 같아. 연유를 한번 얼려보는 얼리는 것도 한번 올 수도 있겠다. 끝 인사는 팽디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자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죄책감이 별로 없어. 토마토가 좋은 거잖아. 우리 맛있다. 네네네네 누가 먹다가 남겼어. 방송. 이게 뭔가요? 연유 토마토. 아, 맛있는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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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위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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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전반법으로. 이것도 가져가야지. 전반법으로. 아, 이건 우리 주는 거야? 어, 네, 주세요. 아, 여러 개, 여러 개 하나만 네, 있는 거 아니야? 하나면 하나만 온 거만 가져가야지. 네? 아, 네. 그래도 다 드실. 그래? 그럼 네. 우리가 먹. 맛있어 보여요. 네, 저희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생일이셨구나. 내 생일. 지금 기자님 왜 지금 일본을 아니 첫장 읽어보시라고. 네. 저번에 왜 듣고 다니 첫장만 읽어보시라고. 아, 괜찮아요? 저도 생일이 7월인데 이게 같은 거구나. 2주 1. 정확합니다.